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청음질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 암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락은 무료 소프트웨어이고요. 룸모드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룸의 치수를 길이, 넓이,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친절하게 여기 룸 모드가 어느 주파수에 어떻게 뜨는지 보여주죠. 여기 보면 배경은 이제 피아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슈레드 주파수하고 잔향 시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룸 모드는 청음질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룸 모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청음실을 만들 경우 나중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굉장히 많은 그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룸 모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가로세로 높이에 대한 치수를 정확하게 넣어주면 이후 청음실 공사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룸 모드를 계산하려면요, 맨 처음 룸에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주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길이가 890cm, 넓이가 440cm, 높이가 330cm 센티미터 정도로 좀큰 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요, 각각의 룸 모드들이 어느 주파수에 뜨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룸 모드의 모양이 나와가지고 있고, 3분의 1 옥타브당 이렇게 룸 모드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냥 3분의 1 옥타브당 모드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볼트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볼트 에어리어는 여기 보면 볼트 에어리어 표가 있죠, 그쵸?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룸 모드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알수 있고요. 이 보면 랭스하고 위드스하고 하이트에 대한 비율이 있죠. 이 비율이 이제 국제 표준 내에 들어와주면 이 볼트 에어리어 내에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볼트 에어리어 내에 들어와주면 여기 갖고 있는 3분의 옥타브당 이렇게 모드의 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빨이 빠져가지고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게 X 표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돼 있으면 제대로 된 가로, 세로, 높이 설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음향 자재들이 들어가도 좋은 소리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여기 센터에 위치하게끔 아니면 이 범위 내에 위치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랭스가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600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고요. 그러면 위드스는 440. 그 다음에 높이를 한300 정도로 이렇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 왔죠. 그래서 요 길이가 한 6m 정도, 그다음에 높이는 3m, 이 폭이 한 4m 40 정도, 이 정도 될때 굉장히 좋은 가로, 세로, 높이 비율, 그룸 모드가 해결됨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어떤 이렇게 모드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각각의 주파수별로 어떤 룸 모드가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드라고 돼 가지고 있고요. 28.58Hz입니다. 28Hz에서 보면 이제 100이기 때문에 앞뒤에 대한 액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고압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010 모드로서 이제 축상인데요. 이제 좌우벽이 이제 고압이 돼 형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110 모드로서 그다음에 길이와 이렇게 벽 사이에 탄젠셜 모드라고 하죠. 그게 바로 48Hz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001 모드, 그 바닥하고 천정 사이에 일어나는 이제 고압이 형성되는 겁니다. 1차 모드이고요. 두 번째는 101 모드로 탄젠셜 모드인데요. 그 다음에는 210 모드, 이렇게 해서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얘가 고주파수로 가니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모드를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0, 110 이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대역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100Hz 언더, 이게 띄엄띄엄인데 있잖아요. 띄엄띄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잡아줄까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룸 같은 경우에는 79.2 세제곱미터의 최적이고요. 바닥에 있는 그 표면적은 115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0.6초가 나와 있는데요. 국제 표준에 의해서 ITUR이라든지 아니면 EBU에서 원하는 그 잔향 시간은
표준 자장시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슈레더 주파수라고 174Hz가 나와 있는데요. 슈레더 주파수 이하에서는 룸모드가 이렇게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 이상에서는 룸모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74Hz 이상이 이하에서 룸모드가 잘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임계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면 만삼엔지 가동이나 임계거리 같은 경우는 0.65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 세이빈하고 아이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이빈 자장식에 의하면 흡은 개수가 0.19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ITU 리스닝 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요, 보면 0.23초가 나와야 되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흡음 개수가 한 0.49 정도 흡음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슈레더 주파수는 108Hz 아래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임계 거리는 1.06m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IT도 그렇고 EBU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0.23초. 국제 표준에서 보면 모니터링 룸 같은 경우는 0.2초에서 작은 거는 0.2초에서 클 경우 0.4초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그 작업하는 공간 말고 우리가 하이파이 음악을 듣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건 두 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0.4초나 한 0.5초가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룸 모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룸 모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 전벽을 전부 다 무향실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룸 모드가 생길 수밖에 없으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는 28.5 보면 앞뒤로 생기고 있죠. 압력이 크게 형성되는 지점이 어딘지 한번 잘 보시면요, 다음 보시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100Hz 이하에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요, 대부분 이 코너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코너 부분이 대부분 다 이게 교집합의 지점입니다. 대부분이 다 코너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드에서 코너가 다 만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두 벽과 세 벽이 만나는 지점은 반드시 흡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축상의 첫 번째 모드 있죠. 아까 이게 나온 게 뽑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고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 네 코너가 고압이고요. 여기 이제 세면이 만 이점이 고압이죠. 그다음에 물론 가운데도 있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 교집합인 부분은 바로 여기 코너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너 트랩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적게 쓰려면 코너 트랩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세 면이 만나는 코너. 두 번째는 두 면이 만나는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공략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센터 부분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주파수인 뭐 내가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0.2초, 뭐 0.3초 이거 이내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한다고 하면 0.4초에서 0.5초 정도 이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어쨌든 설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룸 디멘전을,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니까요, 구글에서 그냥 암락이라고 치시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오늘은 룸 어쿠스틱에서 제일 중요한 룸 모드 계산하는 무료 프로그램인 암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